그러면 저희 이제 만들어보는 시간을 진짜 가져보도록. 네, 우리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저희 와플은 살짝 인내심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소리가 나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어,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잘 들었는데 저희 이제 빵이 구워져서 시작하니까. 어, 시작되네요. 인내심. 저희 인내심. 처음에 그 번호 불렸잖아요. 어땠어요? 이게 여기. 안 믿겼어요. 아 진짜요? 뭔가 저희랑 이렇게 함께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와플을 네? 이렇게 장식 데코까지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혹시? 제가 어, 네, 한 팀씩 들어보도록 예쁘게. 네네. 예. 그렇죠. 네. 어떤 와플 혹시?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와플 좋아하세요? 무슨 맛?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요? 사과 맛이요. 오. 혹시 그럼 끝에 분이 어떤? 아 바나나. 초코 바나나. 초코 바나나. 어 그러면 초코 바나나. 사과? 한 네 번 해야 돼. 딸기 와, 골고루 딱 됐네 우리도. 근데 그러면 이거는 단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딸기 넣어도 되고 사과 넣어도 되고 하나 더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 네. 저희 그러면은 이쪽부터 여기 수박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박부터 해볼까요? 수박부터. 건이가 그러면은 우선 썰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수박 박수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잡고. 네. 네. 잡고 해야 돼요. SCP예요. 저희 매점 오빠가 약간 계란찜 느낌으로. 이 원어스 수박 주스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와우. 원래는 수박이 얼려있으면 더 좋대요. 근데 저희는 얼음이랑 같이 갈면 싱거워지니까 그냥 수박을 이용하고 얼음에 그냥 같이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수박의 양이 어느 정도 넣으면 맛있다고? 네, 생크림 맛. 먹고 싶은 만큼요. 아, 먹고 싶은 만큼. 그럼 거기는 다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용량이 한 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다 채네요. 아쉽다. 거기야, 네 입에 수박 몇 개 들어가? 아, 진짜. 이거 되고 있는 거 거겠지? 엄청 저기요! 오 됐다! 됐다. 우리 됐어. 이게 양을 할인이가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레시피예요. 저희 매점 오빠가 약간 계란찜 느낌. 수반을 실험한 피스는 또 나오는 알게 된 수반 때문에 그럼 이제 열리면 그 모양대로 수습을 얼마나 받는지 알게 봤냐 바람일다 신경 권희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갈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단거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딸기 넣으면 되고 아 가서 여섯 번 너무 잘하지 않을까? 수박 넣고 싶다 수박 엄청 오지 아니 아니면요 아 바다가 무방법적이어가지고 자 바람 못 줘요 한번 나한테 칼 쓰시는 거 뭐야 수박을 빌리고 오셨네요. 건이 표정 봐. 저 드시고 싶다고 당황하셨어요. 근데 저 저도 물어볼게요. 수박 와플 1,000원 내고 가세요. 원어스 원이 최초로. 아 근데 여기 이분도 수박 드시고 싶다고. 아 혹시 와플이 아니라 그냥 수박 드셔야 되는 거 혹시 와플이 아니라 그냥 수박 주스를 드시고 싶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박이 먹고 싶대요. 아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초코 시럽 빌려놔도 돼 그럼 우리는? 이제 안 갈리네요. 오케이. 안 갈리네요. 아니 이게 안 갈리는 게 아니에요. 잠시 뜸을 들이는 거지. 뜸을 들이는 거. 네? 왜 받아오세요? 이제 자 열어보겠습니다. 거기야 팬분들. 둘 셋. 거기야 살려줘. 보이세요? 거기긴 하는데 거기야 살려줘. 이제 더 마시는 거 알죠? 저희 수박 조심하세요. 우리 인내심을 갖고. 아니 양 갈리는 거 갑자기 확 어 됐어 이제 자 열어보겠네요 거냐 팬분들 둘 셋 고장 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오 또 이거 살려달라고 색깔로 맞춰놓고 살려줘 거냐 살려줘
네, 바나나에 얼음 넣어준다는데? 얼음을? 아까 많이 넣어줬는데 와플이랑 바나나랑? 그래요? 건이 오빠한테 주고 싶어요. 이도가 랩을 어떻게 집을 짜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얼음을 넣어야 돼. 손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릴까요? 네, 손으로 하고 싶답니다.